안녕하십니까. 보험계리사 경제학 서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그 기본 강의, 기본 이론 잘 들으셨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는 이제 객관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강사고, 먼저 이제 교재는 이제 제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ABC 경제, 서우석 경제학 기출문제집으로 진행을 하고요. 교재 구성은 이제 이론을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필수적인 표입니다. 특히 우리 시험은 굳이 100점을 맞지 않아도 되는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 이론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면 그 표를 돌아보면서 이제 빈칸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채워가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 풀인데, 그 보험계리사 문제도 간간이 섞여 있지만 다른 시험들 문제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경제학은 다 죽은 사람들의 이론이라 했잖아요. 다 오래된 이론이고 소스는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서 썼던 거, 여기서 갖다 썼다가 이렇게 갖다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로 할 건데, 결국 문제의 난도가 조금 다른 회계사를 제외하고는 좀 거기서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보험계리사의 문제가 특별히 약간 특출난 몇 개가 있지만, 왜냐면 좀 수리적으로 좀 접근하는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7급 공무원에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이 강의, 이 교재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또 풀어드릴 시간이 있을 거니까 싱크를 좀 맞춰보시면, 아, 나의 공부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재 구성은 이론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에 뭐 우리 객관식 경제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좀 수록해 놨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풀이는 제가 대부분 다 풀어드릴 거예요. 대부분 다 풀어드릴 거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기본 강의와 문제 풀이의 접근법이 좀 다릅니다. 달라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거고, 그거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강의 수는 45강으로 맞춰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45강으로 맞출 건데, 거기에서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5강을 기본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 문제 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 보험기리사 기출을 푸는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가 끝나면 보험기리사 기출을 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내가 배웠던 베이스를 바탕으로 진행이 가능할 거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강의와 문제 풀이 접근법이 다르다라는 건 뭐냐면, 기본 강의 때 제가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배우신 분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이회독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1회차는 흐름을 파악하고 2회차는 우리가 내용을 숙지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풀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기본 이론에서는 이러한 이론이 왜 나왔는가에 대한 그 증명의 포인트가 있다면, 문제풀이는 결론이에요. 결론. 증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프도 중요하지 않아. 특별히 몇 개 그려야 되는 거 외에는 그래프도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풀이는 기본 이론에서 내가 증명으로 인지한 결론을 어떻게 문제 유형 따라 빨리빨리 가지고 끄집어 쓸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풀이를 할 때 제가 이제 가로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풀어드려요. 그러면 1번이 뭐냐면 원리입니다. 원리. 그 원리를 제가 팔이 아프지만 여러분들이 인지가 될 때까지 써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거야, 이 문제는 이런 거야. 그래서 경제학을 잘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고력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경제는 수학이야, 경제는 사고력이야. 정말로 객관식 경제학을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다. 경제학은 유형별 접근입니다. 너야? 이렇게 푸는 거. 너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해서 내가 정립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합격선의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 다시 기본 이론 때 했던 증명들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면 힘듭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 말 문제는
그 경제학 문제의 출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오류예요, 오류. 그럼 오류라는 것은 경제학 문제를 내는 사람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타인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기존에 오류가 없었던 그러한 문장들을 사용하고요. 그러한 문장들은 우리 이 교재에 자주 나오는 선지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체크해 두시고 꼭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합니다. 유형별 접근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지 어떻게 답이 나왔어요. 해설법이 내가 인지가 돼야 된다. 두 번째 객관식 선지는 나오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래요.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풀이 강의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되고요. 첫 번째는 1. 여러분들 교재를 풀어보는데 한 문제를 낑낑거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못하고 생각하는 게 어렸을 때 교육이 잘못된 거야. 물론 어떤 교육이냐. 너 공부할 때 한 문제를 네 스스로 극복해 봐야 돼. 아, 그럼 좋지. 좋죠. 근데 그건 이제 어렸을 때 얘기고 우리는 빨리빨리 특히 우리 보험계리사 경제학은 지나가는 과목 아닙니까? 뭐 이게 2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럼 지나가는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적정 점수를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낑낑거리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딴 거 하세요. 1. 내가 기본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풉니다. 절대로 답지를 먼저 보지 마세요. 내가 문제를 그냥 푸는 거야. 근데 여기서 풀 때 내가 확실히 풀 수 없는 것, 풀 수 있는 것 이걸 부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를 읽고 한 15초 이상을 생각을 했다. 그럼 풀지 마세요. 그냥 그 놔둬.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걸 풀잖아요. 그러면 푸는 방식을 눈으로 받아 적는 것도 좋지만 눈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눈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뭐 적어도 되는데 풀이 과정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이 기억날 거잖아요. 그때 복습하면 다시 한번 풀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지간하면 다 풀 수 있어요. 합격선에 가는 점수는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아는 것만 푼다.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제가 풀이하는 과정을 전체 다 살펴본다. 세 번째,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푼다. 그래서 이때는 연습장에 푸는 걸 권장드리고 이때는 교재에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3회독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자료는 우리 보험계리사 문제는 제 카페에 있어요. 네이버에 서고성 치시고 연결되어 있는 카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필기노트도 있고 자기가 이제 기본 강의는 좀 못 들었는데 필기노트 쓰고 싶다면 필기노트 다 있고요. 그다음 기출문제 다 있고 모의고사 그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특히 타시험 문제도 풀어보시면 좋아요. 특히 공무원류는 보험계리사 문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이제 OX 같은 거 업로드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고 인스타그램 소송 치면 또 저밖에 없어요. 그냥 제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찾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경제학을 사고력으로 푼다? 아니에요. 항상 제가 객관식 경제학을 강조하는 회계사 제외, 회계사와 8급 국회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험은 중 1, 2, 내신이에요.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만 잘 보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사고력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유형별로 내가 체득화되어 있는 풀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맞지는 못해도 80점 맞을 수 있는 시험 과목이 될 수 있어요. 이 강의만 잘 들으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그래서 기본 강의를 좀 들으시고 오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기본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고득점 합격에 위한 점수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오리엔테이션 보험계리사 문제풀이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첫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